느닷없이 들이닥친 사람들은 마을에 불을 지르고 홍현 씨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을 논바닥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무자비하게 총을 쏘기 시작했는데요. 총탄이 빗발치는 곳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다 어느 틈엔가 기절을 하고만 홍현 씨. 얼마쯤 지났을까. 사람들의 아우성 속에 정신을 차려보니 홍현 씨는 팔에 총상을 입어 피투성이가 돼 있었습니다. 이 가슴을 안 맞았을 게 이 팔 손 때문에 이제 살았는 거래요. 안 그랬으면 이 가슴을 맞았으면 죽었을 게. 그 당시 아버지와 할머니가 총탄에 돌아가시자 11살 소녀를 보호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은 사람들과 함께 마을 중석굴에서 밤을 지샌 홍현 씨.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하면 야 한국에서 나를 이렇게 버리는가 싶었는데 내가 언제까지 살란지 이래가지고 자식들 이만 누가 이 11살 소녀의 꿈을 송두리째 빼앗아갔을까요? 상서남에서 산등성이를 넘어 만나는 마을은 최홍현 씨의 고향인 문경시 산북면 석달마을. 현재 과수원인 이곳은 지난 1949년 당시 24가구 127명이 오손도손 살았던 곳입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이브날 마을은 생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지난 2007년 진실화해위는 문경 석달 사건을 국군 2개 소대, 군인 70여 명이 가옥 24채를 전소시키고 주민 86명을 집단 총살했다고 진실 규명했습니다. 마을은 사라지고 당시 상황을 알리는 위령비와 과수원만이 덩그러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리 놓고 전사한 거요. 저 보다시피 여기서 저리 저 보이잖아요. 저거 눈바닥에 가보니 그거 본데 저 여기서 걸어놓고 쏴한 거요. 여기서 지금도 여기도 마을이 3 이상 비대가지고 조금 이래 미심령 흐리면서 좀 무너졌는데 여기 요만큼 저 변화도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여기서 바로 보이잖아요. 바로 뭐 요따서 오면 뭐 그 바로 보여요. 석달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마을 주민들의 환대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군인들. 그들은 석달 마을을 빨갱이 마을이라고 단정하고 집에 불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이를 피해 나온 주민들을 마을 앞 논으로 불러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무자비하게 총탄으로 사살했습니다. 당시 방학식을 마치고 돌아오던 학생들과 마을 일을 보고 오던 청년들이 이곳에서 학살됐습니다. 여기 와서 우리가 꿀 안 자라 그러고 그래 뭐 여기서 다 당하고 같이 온 사람도 옆에서 다 죽고 이랬는 걸 뭐 1, 2차 학살로 목숨을 잃은 마을 주민 86명 가운데 12세 이하 어린이는 모두 26명. 거기에는 태어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름도 짓지 못한 아기 5명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최철진 3세, 박아기 1세. 그때 애들이 태어나 아직 이름도 짓지 못한 아이들도